마원자 바람일. 예, 반갑습니다. 이제 수덕사에 방장으로 계셨던 햄 큰 스님이 계셨는데, 좀 우스개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암자에 비구니 스님 두 분이 계셨는데, 다 나이대가 이제 50대 넘었던 모양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 비구니 스님은 관세음보살, 관세음이 아니고 관세암보살 이렇게 하고, 또 한 비구니 스님은 관세음보살 이렇게 해서 서로가 이제 옳다고 다퉜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큰 스님께 한번 판정을 받아보자 이렇게 해서 하니까, 관세암보살을 했던 비구니 스님은 이 호박죽을 써가지고 큰 스님한테 대접하고, 또 이제 관세음보살을 주장했던 비구니 스님은 국수를 삶아서 큰 스님한테 대접을 했답니다. 이제 그 큰 스님이 이제 판결을 내리기를, 이제 호박범법경을 보면은 관세음보살이 맞고, 또 국수경을 보면은 관세음보살이 맞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던 일화가 있는데, 어떻든 간에 관세암이 되었든 관세음이 되었든 관세음의 인연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제가 이제 저번 달에는 뭐로 법문을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죠. 금방 했던 이야기도 까먹고 이러는 바람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번 달에는 이제 관음심, 관음의 마음, 이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이번에는 이제 관음의 인연, 이런 부분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세음의 자비로운 마음, 그것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어야만이 내가 이제 좀 관세음의 그런 자취를 따라서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게 주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조선을 건국했던 태조 이성계 아시죠? 그 양반도 이제 지금으로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불자죠. 그분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저기 회암사라든지 여러 절을 창건하고 또 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와줬거든요. 원찰은 강원도에 있는 집안의 원찰은 강원도에 있는 서광사입니다. 이 북한에 있죠. 거의 뭐 6.25 때 다 파괴되고 불타버렸는데, 2019년도인가 그때 북한에서 복원을 했다고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제 주로 거기 가서 기도를 많이 했고, 이제 그러면서 또 태조 이성계 개인적으로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유명하다는 곳에서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남해 보광사라는 절에서 100일 기도를 했는데, 이 꿈에 100일 기도를 마치고 이제 꿈에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서 금척을 이제 줬다는 양이죠. 그래서 이제 좋은 인연이라 생각을 하고 왕이 되고 난 뒤에 거기에다가 이제 비단을 다 하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산 전체에 비단을 다 둘르면은 너무 이제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신하들이 반대하고 해서 그 산 이름을 금산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절 이름은 보광사에서 보리암으로 바뀌었죠.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관음의 성지로서 많이 가게 되는 남해 보리암입니다. 즉, 거기서 이 태조 이성계와 관세음보살님과의 인연이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집안으로 보면은 조부 되시는 분도 이 해마다 낙산사 홍련암에서 기도를 했다고 이제 태조 왕조실록에 그렇게 기록으로 나와 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저런 이제 인연으로서 이제 이렇게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다진 이런 거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용두 관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용두 관음. 처음 들어보셨어요?
이 관세음보살님이 화신으로 직접 나타나신 모습을 그린 것이 33관음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관음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용두니까 용머리, 용머리 위에 관세음보살님이 서 계신 거죠. 그런 그림으로 이야기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용은 뭐하고 관계가 있죠? 용하면은 물하고 관계가 있죠. 그래서 용왕 미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용왕은 물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규제를 지낼 때나 이렇게 많이 할 때 이제 주로 찾는 관음의 한 분으로 용두 관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용머리라는 약이죠. 이 부산에 가면은 용두산 공원에 있죠. 그 용두산이 이제 용머리를 닮은 산이라 이거죠. 그 산 정상에다가 뭘 지었습니까? 부산 타워가 있죠. 그래서 어떤 그 용의 기운들을 이제 그 눌러서 제어해야 된다. 이런 뭐 풍수상의 이치로서 주었는데 그 직접적으로 불교하고는 이제 관련이 없지만은 이제 용두관음이라는 이름 속에서는 이제 그렇게 연관지어서 이제 볼 수 있는 뭐 이런 이제 예로서 이제 이야기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듯 이 이제 이 관세음보살님은 여러 어떤 좋은 귀의 인연을 맺어주려고 이제 많이 노력하고 계신다. 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인연을 맺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죠. 어떤 형태든 간에 이제 인연을 맺고 있는데 이 뭐 마당에 핀 꽃이나 아니면 화분석에 있는 화초에 그 물이라도 하나 그 주는 그 행위 속에도 이미 관음의 마음, 이 꽃이 잘 자라고 식물이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관음심의 마음, 이런 인연을 그 만들어 가고 있는 이런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뭐 예를 들어서 이 입시 기도를 하는 자식들이나 뭐 친구의 아들이나 친척들에게 한마디 격려의 말 하는 것도 이 성숙하고 잘 자르게 만드는 어떤 인연을 만드는 이런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불교에서는 도반이 중요하죠. 그래서 도반들에게도 그런 좋은 인연을 만들어주는 것들은 참 필요하다. 근데 이제 그 어떤 스님들 네 분이 그 티벳에 순례 겸 해서 이제 한 달 반쯤 있을 예정으로 갔거든요. 갔는데 처음 그 잡은 계획은 한 달 반 정도였는데 한 20일쯤 지나면서부터는 그러니까 그 집차를 한 대 빌려가지고 렌트해가지고 이 티벳 성지를 계속 다니는 이런 형태였는데 이 보름쯤 지나고 이제 그 20일쯤 지나서는 원래 계획을 앞당겨가지고 이제 그 뿔뿔이 이제 각자의 길로 이제 이렇게 또 성지순례를 가는 그런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그 말은 도반들 사이의 좋은 인연이 그때 당시의 마음 상태에서는 오히려 이제 각자의 주장이나 생각이 앞서는 좋지 못한 인연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또 이 그 가마우찌라는 새가 있죠. 중국 같은 데 가보면은 가마우찌 새를 그 낚시꾼으로 삶아서 이렇게 이제 그 물고기를 잡아 오도록 만드는 그런 새인데 우리가 볼 때는 참 그 좋은 그 이미지와 이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어느 섬인가 한 지역에 그 가마우찌가 이 때로 몰려 있는 바람에 그 새의 똥이 굉장히 독하잖아요. 그래서 곡식이든 뭐든 다 실을 말려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죠. 만약에 그런 가마우찌에게 좋은 의미에서 좋은 인연을 맺고자 이 먹이를 줬다 치면은 그것은 오히려 거꾸로 된 좋지 못한 인연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관음의 어떤 마음속에서 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한 한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이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 시대에서는 이제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인연으로 할 수 있는 게 핸드폰이죠.
핸드폰이죠. 요즘은 핸드폰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핸드폰이 없으면 저기 포항에 가면은 황해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 천태종의 절인데 거기에 관음전에 보통 보면 동남동녀의 상을 만들잖아요. 그 동남동녀의 상 중에서 동남은 핸드폰을 들고 있고 동녀는 노트북을 들고 있는 그런 상을 이제 만들었다 그러죠. 또 그 선진규 법사가 있는 그 김해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셔서 제를 모셨던 그 사찰에 모셔진 그 바깥에 있는 관세음보살님은 호미를 들고 있습니다. 호미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대에 따라서 좀 관세음보살과 맺어지는 인연의 형태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이제 변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시대에서는 뭐가 가장 가까운 인연이 되겠습니까? AI입니다. 로봇 있잖아요. 요즘은 왜 그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나 뭐 반려묘 이런 것으로서 사람들이 위로를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하여튼 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든 간에 반려견은 개고 반려묘는 고양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앞으로 시대에서는 그런 것을 대신해서 로봇이나 이 또 뭐 이게 그거로 시청하는 이런 것으로서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시대에 따라 맺어지게 되는 인연도 분명히 좀 달라질 수 있는 이런 거다. 이런 이제 생각을 좀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면은 이 그 또 공부하는 인연으로 본다라면은 선에서는 선불교에서는 선지식을 굉장히 강조하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이것은 이 한국 불교의 병폐 중의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꼭 선에 있어서 선지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한 선지식이 오히려 가장 많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쪽으로는 잘 신경들을 안 쓰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교회 다닐 때 보면은 기도가 딱 간단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성당에 다니는 분들이나 그 좀 통일된 형태의 기도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불교에 오면은 기도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 처음 오는 사람은 그걸 다 이렇게 그 익숙하게 될 때까지가 굉장히 힘들다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간략화시키는 이게 요즘 시대는 핸드폰도 이 카카오톡에 긴 게 나오면은 안 보죠. 그 이게 뭐 동영상도 너무 길면은 이 3분 넘어가는 것 같으면은 이게 빨리 땡겨가지고 군데군데 필요한 것만 보고 말아버리죠. 그만큼 이 바삐 변하는 시대에서 기도법도 조금 더 간략화될 필요가 있다. 그게 안 되면은 이제 그 점점 더 이렇게 그런 기도를 해나가는 게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선지식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한데 선지식이란 의미 자체도 공부하는데 도를 틀 수 있도록 인연을 맺어주는 사람입니다. 인연을 맺어주는 거죠. 공부할 수 있도록 인연을 맺어주는 이런 이제 의미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서 이제 무임국사와 구정선사의 예가 있습니다. 그 오대산 월정사 가시면은 동대에 관음암이라고 있습니다. 동대 관음암에 옛부터 내려오던 이야기고 각 어떤 사찰의 벽화를 보면은 구정선사의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그 그려져가 있거든요. 그 이 구정선사가 이제 이 그 비단을 그 이곳 이 등에 지고 해서 비단을 팔아서 겨우겨우 먹고 살던 그런 총각이었는데 이 어떤 강원도 비단을 팔러 강원도 보계를 어떻게 넘어가는데 숲속에 이제 한 스님이 가만히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쉬려고 하다가 그 모습을 보고 아 스님 왜 앉아 계십니까 하니까 이 그 무용국사가 이제 그분이 무용국사였는데 하는 말이 이와 벼룩에게 공양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왜 안 움직이십니까? 움직이게 되면은 이들이 피를 빨아먹는데 좀 불편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가만히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정선사는 야,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나도 저 스님을 따라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 집에 이제 노모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을 가지면서 결국은 이제 이 그 무용국사를 찾아가서 이 출가할 수 있도록 이제 그 허락을 받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부정선사가 그 무용국사께서 받아들이면서 실험을 하는 게 어떤 실험을 하느냐? 이 부엌에 있는 가마솥이 있죠. 옛날에는 가마솥을 걸려면은 걸 수 있도록 갖춰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그 부엌 안에 있는 가마솥을 바깥에다가 걸어라. 그게 첫 번째 일이죠. 그래서 하루 종일 흙을 져서 날라서 이렇게 그 솥단지를 걸 수 있도록 만들으니까 제대로 삐뚤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또 부엌 안에다가 솥단지를 걸어라. 이렇게 하고 그렇게 저렇게 해서 9번을 그러니까 9일 동안을 계속 이 가마솥 단지를 걸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인내심을 실험을 하고 이 그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일화가 이제 그래서 본명이 구정선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 구정선사는 이 일자무식이죠. 일자무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대로 뭐 경이든 뭐든 잘 모르는 상태니까 그 스승인 무용국사에게 물었죠. 스님, 부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적심시불이니라, 이 마음 그대로 부처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구정선사는 그것을 못 알아듣고 집신이 부처다 이렇게 들은 거죠. 아까 관세안보살, 관세음보살 하듯이 똑같이 이 적심시불인데 집신이 부처다 이렇게 이제 들은 거죠. 그래서 왜 집신이 부처지? 큰 스님께서 거짓말 하실 리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집신이 부처 오늘날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두처럼 이제 그것을 계속 염하면서 공부를 한 거죠. 왜 집신이 부처라고 그랬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무할 때나 또 뭐 이거 밭 갈거나 또 부엌에서 이제 그 행자 생활을 할 때나 어쨌든 간에 집신이 부처 이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하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나무를 크게 이제 한짐을 해서 이 지게에다가 딱 지고 일어나드는 그 순간 집신이 부처 하면서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 이제 일화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도 그 무용국사의 어떤 그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어떤 인연을, 좋은 인연을 심는 것들이 없다라면은 구정선사라는 분은 이제 존재할 수가 없던 이런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고 이제 마조 도일 스님이라고 중국의 큰 스님이 계신데 우리 그 스님들은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왜 무협지 같은 데 보면은 강호라는 말이 나오죠. 강호. 그 뭐 그런 무술 영화 이런 데 보면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강서에는 마조 도일 스님이 계시고 호남에는 석두 희천 스님이라는 당대의 두 큰 선지식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강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천하를 다 관장하는 뭐 그런 의미로 붙여진 그런 것이 이제 강호라는 말인데 이분이 이제 도를 이루어가지고 딱 한번 고향에 갔더랬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니까 막 옛날 같으면 깃발 올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깃발하고 자기 제자들 쭉 해서 갔는데 그 이제 노파가 탁 이렇게 그 구경하러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 저 맛이집 일곱째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즉 큰 스님이 온다고 해서 나갔는데 그 노파의 눈에는 옛날 맛이집 일곱째 어릴 때의 그 모습 그대로 이제 바라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시는 고향에 가지 않았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분의 형수되는 분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서 이제 결국은 이분도 도를 이루게 되는 그런 어떤 이제 일화로서 이야기 많이 이제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그 보타산에 가면은 이 지금의 어떤 주상궁도죠. 거기 가면은 이제 불근거 관음원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셨어요? 관음의 성질은 잘 안 가보셨는 모양이네요. 불근거 관음이라고 있는데 이 불근거 관음이라는 게 이제
관세음보살이 움직이지 않는 이런 의미로서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왜 그런 이름이 붙여졌냐면은 846년도에 일본의 해악스님이라는 분이 오대산의 성지를 이제 돌다가 성지수례를 하다가 어느 조그만 암자에 모셔져 있는 그 관세음보살상을 이제 보게 된 거죠. 너무 그 관음보살상이 좋고 이렇게 해서 그분을 이제 일본으로 모셔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거절의 주지스님에게 이야기하면은 당연히 가져가라고 하진 않겠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로서 여쭈고 내가 모셔가야 되겠다 해서 몰래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를 타러 갔던 것들이 이제 지금의 어떤 그 주상군도 쪽이었던 모양이죠. 거기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려고 했는데 배가 지금의 주상군도 근처에 오게 되니까 이 연꽃 그 줄기 있죠. 그 줄기가 배를 꽉 이렇게 그 둘러싸버려가지고 꼼짝을 못한 거죠.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로 아, 관세음보살님이 여기를 떠나기 싫어하시구나 해서 이제 그 근처 섬에 모시게 된 게 그때 모신 이제 관세음보살상입니다. 그래서 그게는 붉은 그 관음은 움직이지 않는, 가지 않는 그런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정각, 그런 의미로서 이제 붉은 그 관음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거기도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참배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사신 공양을 합니다. 사신 공양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죠? 우리가 보통 보면 그 일타선임은 연비 공양한 거로 유명하죠? 손가락으로 부처님께 공양 올린 거. 거기서 마찬가지로 어떤 인도의 스님이 거기서 이제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려고 기도를 했는데 친견을 못하자 연비 공양을 올린 거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했답니다. 그 소문이 퍼져서 거기에 이제 해마다 이 그 연비 공양을 하거나 몸을 던져서 이 공양을 올리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래서 청나라 시절에 금지시키는 사신 몸을 던지는 것을 금지시키는 이 연못에다가 이 몸을 던지는 것을 금지시키는 그런 명패를 붙여놨다 그러죠. 하도 이제 그런 사람이 많아가지고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름 지어진 것이 이제 중국 보타산에 있는 붉은 거 관음입니다. 근데 이것도 바닷가에 있죠. 그 우리나라의 그 관음 성지는 어디 어디입니까? 납산사 홍련암, 그 다음에 강화도 보문사 남해 보리암, 4대 성지로 치면은 여수 향일암이죠. 다 바닷가에 있죠. 왜 바닷가에 있을까요? 예? 해수 관음상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치면은 강화도 보문사에는 해수 관음상이 없죠. 해수 마이불이 있죠. 마이불에 계시죠. 해수 관음상은 기본적으로 이 바다의 그 조난을 구제해주는 그런 의미였던 그 관음상이고, 이 관음 성지가 바닷가에 있는 부분들은 이 능음경상에서 관세음보살님을 수행 방법이 이근운통이라고 그러죠. 귀로서 소리를 듣고 그 소리로서 이제 이 내면의 소리로 들어가는, 즉 이 바닷가에 있으면은 가장 먼저 듣는 게 파도 소리죠. 파도 소리를 한문으로 바꾸면 해조음입니다. 그 해조음을 들어서 바깥 소리죠. 바깥 소리를 듣고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걸 다시 돌이켜서 도를 이루는, 원통의 도를 이루는 그런 수행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운통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바닷가에 위치한다. 특히 낙산사 홍련암에 가면은 거기 조그만 유리로 이제 구멍을 내놨죠. 옛날에는 거의 90년도까지만 해도 그 구멍의 크기가 가로 30cm, 세로 30cm였습니다. 유리로 덮어놨었죠. 근데 지금은 가면은 가로 10cm, 세로 10cm 정도로 줄어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위험하죠. 크게 되면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왜 줄여놨나 그러면은 법당에 홍련암에 가서 참배를 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가지 않고 뭘 보느냐, 그 구멍을 보고 있는 거죠. 그 구멍에 뭐가 있습니까? 관음조가 있습니다.
관음절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청정한 사람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낙성사 공연함에 가시면은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지 못한 분들은 더욱더 관음 기도로서 정진을 해야 이제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그런 해조음을 통해서 바깥소리를 통해서 내면의 소리로 들어오기 위해서 그런 수행 방법들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관음 도량은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또 송대에 보면은 이 그 이 전태종의 사명지뢰 선임이 대비심 다란의 경을 이제 참조로 해서 대비참이라는 것을 제정을 했는데 그 대비참 법회에 참석하면은 반드시 이제 이 관세음보살님은 10대 서원을 낭독하도록 했거든요. 10대 서원이 뭐냐면 우리 천수경에 많이 나오죠. 원화 속지 일체법 관세음께 귀하니 특히 그 법을 유익해 주십시오. 또 지혜를 얻게 해 주십시오. 또 중생을 제도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원이 있죠. 그 원이 이제 이분의 대비 참석에 나왔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이 천수경은 사실은 이제 독송용 천수경입니다. 우리가 이제 법회 때 독송하기 위해서 만든 천수경이죠. 그래서 그 천수경은 보면은 천수 다란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좋은 관세음보살님과 관련된 개송들을 묶어서 편집한 것이 독송용 천수경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의 천수경에 보면은 그 천수경의 핵심이 심효장부 대다란이죠. 천수 대비주죠. 그 대비주가 나오게 된 인연이 쓰려져 가 있습니다. 원래 천수경에 보면은 가범달마라는 분이 번역한 천수경인데 그 천수경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우리는 독성용 위주로 되어 있는 것에서는 이제 좀 다르죠. 그 금강경과 마찬가지로 이 금강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 그 탁발을 하고 난 뒤에 이 발을 씻고 자리에 앉으셨다. 뭐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가범달마가 번역한 그 천수경에는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그런 식으로 되어서 어느 때 부처님이 대비 법문을 하기 위해서 법회를 열고 계셨는데 거기서 관세음보살님이 엄밀히 신통을 놓아서 이 삼천 대천 세계를 비추니까 모든 국토가 이 황금빛으로 변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다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부처님께 이제 여쭈니까 이 관세음보살님의 그런 위실력으로 그러한 이제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부처님께 그 제가 대비주를 얻게 된 그 인연을 말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이 아주 무량급급 전에 이제 정강왕 정주열애라는 분이 계셨을 때 그분이 대비심 다란이를 설하고 난 뒤에 관세음보살님께 부촉을 했다는 이야기죠. 부촉을 하면서 모든 중생을 구제하라. 그런 이제 부촉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대비심 다란이를 설했다는 이야기죠. 그 다란이를 한 번 듣고 관세음보살님이 초지 환희지에서 제 팔지인 부동지로 바로 이제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서운을 세운 게 내가 중생 구제를 하려니까 이 두 개의 손과 두 개의 눈으로는 부족하다 이거죠. 그래서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이 있다면 더욱더 중생 구제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서운을 세우니까 그 서운을 세우자마자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을 얻게 되었다. 그런 일화로서 이제 쭉 이제 나와 있는 게 천수경입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런저런 인연이 되었던 이제 심효장부 대다란이 천수 대비주를 설한 인연 자체도 중생 구제의 서원 때문에 그러한 인연으로서 이제 그 맺어지게 된 것이라 원천수경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뭐 어떠든 간에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이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움이죠. 그래서 관음의 어떤 그런 자비로움이 이제 우리 사바세계에 실현된다면 이 사바세계가 관세음보살님이 계신 도량 보타라카산이 되는 거죠. 의상스님이
671년도에 낙산사에 간 것은 그 당시 신라 사람들 속에 이 관음의 진신이 낙산사의 동해 바닷가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셨다. 이렇게 그 삼국유사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바세계가 모두 이제 관음의 어떤 그런 어떤 자비로운 이상만 실현된다면은 사바세계가 바로 이 간센보살님이 계신 보타락가산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이 관세모살님과 좋은 인연을 그 맺어주는 그런 어떤 대비의 어떤 이상향이 이제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처음 관음 기도를 해서 우리가 쭉 그 해 나갈 때와 이것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는 좀 바뀌어지겠죠. 이 대만의 불광산사를 창건하신 승운대사님 같은 경우도 20대 때에 관세음보살님께 세웠던 서원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이 기본적으로 어렵고 난간이 부딪히고 힘이 들고 하니까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바라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죠. 20대 때는. 그래서 뭐 이 난간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탐욕과 성냄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30대 되면은 이 당신의 가피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내 주변의 친지 친구 서성들 벗들 도반들 모두가 그런 가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40대 때 들어가면은 이 이제 그게 확대되는 거죠. 모든 세계가 평화가 깃들기를 또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안락하게 되기를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면서 기도했다는 얘기죠. 50대 이후 그때부터는 어떻게 발언하느냐. 중생의 업장과 고난을 제가 짊어져서 부처님의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를 제가 계속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오했던 서운 자체가 바뀌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처음 출발은 고난과 힘듦에서부터 출발하면서 거기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차원으로 기도를 했다라면은 이것이 그 다음 기도가 익어지고 생각이 넓어지고 그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이 쭉 마음속에 스며들고 난 뒤부터는 이 내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든 부분들에서 관음의 자비심이 인연 맺어질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겠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서원을 바꾸면서 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기도가 익어지고 생각이 깊어지면은 변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관세음보살님 어디에 있죠? 예?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이제 뭐 이런 예로서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들이 그 중국의 한 그 도축업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성질이 더럽기로 유명하죠. 거칠고 난폭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 노모를 모시고 계셨는데 노모한테도 함부로 하고 막 말도 이렇게 하고 억박 지르고 이렇게 하니까 노모가 뭐 주눅이 들어서 아들이 오면은 뭐 벌벌벌 떠는 이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행히 하나의 성근 공덕이 있었던 것은 관세음보살님을 믿고 기도하고 이런 것은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산군도로 이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하러 간 거죠. 근데 하루 종일 기도하고 그 법당에서 해도 관세음보살님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거절에 있는 스님에게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하러 왔는데 이 관세음보살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저를 스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관세음보살님은 자네 집에 벌써 와 계시네. 어서 가보게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옷을 거꾸로 입고 신발을 거꾸로 신은 사람이 바로 관세음보살이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흘레벌떡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 열어가면서 쾅쾅하죠. 성질이 더럽고 난폭하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들이 하도 또 이게 행패를 부릴까 싶어가지고 신발도 거꾸로 신고 옷도 거꾸로 입고 막 달려나오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아, 그 스님이 이야기하신 의도를 이제 짐작을 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관세음보살님은 우리 집안에 있다 이 이야기죠.
보살님들 같으면은 이 집안에 계신 거사님들이나 자식들이 관세음보살이요. 거사님들 같은 경우는 집안에 있는 보살님이나 아들들이 다 관세음보살이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모두가 관음의 인연을 맺어서 관음의 마음이, 자비로운 마음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어서 그 스며든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나와 인연 맺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관음은 그 자비로운 인연을, 좋은 인연을 맺어지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가장 큰 출발은 집안에 있는 그사님이나 아들들이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마반자 바르멜.